안녕하십니까. 어머나, 이 렌즈 깨진 거 보면 나는 막 마음이 막 쓰라리고 그렇다. 왜 이렇게 더러워, 렌즈가? 룸투어를 찍어보러 갑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봄이 오고 있어요, 봄이. 자, 저 건물이 제가 사는 기숙사고요. 저 건물이 이제 약간 외국인 전용. 다른 건물은 아마 체코 애들 쓰는 그런 느낌이시고. 자, 이 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. 뷰가 진짜 좋아요, 여기. 큰 똥이 있어. 누가 똥을 여기 싸는 거야? 야, 누구 똥이야 이거? 건물이 약간 레고 같기도 하고 좀 귀여워요. 여기 안 보이지만 저기 이런 건물이 한 세네 개가 더 있습니다. 여기 약간 기숙사 동 느낌? 여기는 이렇게 암벽 등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. 클라이밍을 배워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체육학과 수업이라고 저보고 드랍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못 들었습니다. 봄이 오고 있어요, 봄이. 꽃이 펴, 꽃이. 꽃이 피고 있답니다. 또 개킹 받는 거. 여기 B동이고 저기가 A동인데 저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. 이렇게 또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,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가 원래 신발 벗고 들어가거든요? 굉장히 당황스러웠다. 그래서 여기를 새가 빠지게 닦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약간 한국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괜찮지 않아요? 1인실 진짜 이 정도면? 이게 한 달에 24만원 월세. 너무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저는 제가 알러지가 너무 심하다, 나 1인실 안 쓰면 죽는다 라고 말해가지고 1인실을 주셨어요.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맨발로 들어갈 수 있다. 아니, 맨발로만 들어와야 한다. 마이룸 마이룰스 이것도 샀어요. 또 원숭이도 샀고요. 이 이불도 샀습니다. 원래 다른 이불이었는데 미친 비염인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그 먼지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샀습니다. 너무 딱 키치하고 괜찮다. 그리고 여기 와서 진짜 깜짝 놀랐던 거, 이게 베개가 사이즈가 이래요. 지금 이게 베개 사이즈가 이렇다니까요. 이게 한국 평균 베개인 것 같고 베개 사이즈인 것 같고 한 두 배 돼 진짜로. 도대체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. 근데 뭐 나쁘진 않아. 약간 굴러다니면서 뵐 수 있는 느낌. 아, 그리고 침대 사이즈는 싱글 사이즈입니다. 아주 작으세요. 아, 그리고 여러분, 체코 오면은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. 크르텍. 제가 별명을 체코 미친 두더지라고 지었거든요. 왜냐면 너무 비싸. 제가 이 쥐똥만한 거를 24,000원 주고 샀거든요. 근데 이거를 세컨핸드샵 가가지고 5,000원에 득템을 했다. 이게 심지어 오르골 기능까지 했어. 이거를 딱 당기면 마이룸 마이룰스.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, 러그랑 이 이불 색깔이랑. 그리고 또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다닌 여행지 그런 레스토랑 이렇게 수건. 여기 와서 샀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. 이거 한국에서 꼭 사와야 하는 거. 이게 다이소에서 팔거든요, 이 네트망이. 저희 동네 다이소에서 안 파는겨. 시내까지 가서 산 이거를 제가 한국에서 목욕탕 갈 때마다 들고 다녔어요. 근데 너무 편한 거야. 그래서 이거를 꼭 사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찾아서 사왔습니다. 걸어놓으면 물도 빠지고 아주 좋으시다. 아, 그리고 이제 전기장판을 필수템으로 많이 약간 거론되는 그런 물건 중 하나신데 가져왔어요. 집 밖으로 뺏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좋긴 해. 너무 따뜻해 여기가. 봐봐요, 지금 방 온도가 21.1도야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가 생각보다 정말 정말 따뜻해. 그리고 체코는 생각 이상으로 정말 춥지 않으시다. 한국이 제일 추워, 진짜. 한국이 제일 추워. 응. 이틀을 구매했어. 프라이트 정비장 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그래서 진짜 살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. 결국 샀고 너무 예쁘다. 색이 진짜 예쁘다. 이렇게 이런 색이 나오면 정말 좋아. 너무 잘 산 것 같아. 너무 잘 배우다 했어.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공간. 이야! 라면 막 한 봉지에 2,000원에 3,000원? 이 정도 하는데 그냥 사요, 보일 때마다. 제가 한국에서는 라면을 하나도 안 가져오고 여기 와서 다 샀는데 저게 다 얼마짜리야 지금? 가져오기 잘한 거를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. 한식은 뭔가 이런 라면을 많이 가져온다기보다 여기서 내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재료들을 많이 가져오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말입니다. 일단 블럭국은 진짜 블럭국은 무조건 가다익선. 햇반은 생각보다 많이 안 가져와도 돼요. 여기 오면 이제 냄비밥의 장인이 되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뭐 참치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요. 참치 여기 있으셔. 여기 다 파셔. 그리고 여기 한인마트가 생각보다 잘 돼 있다. 그리고 이 동네에는 한인마트가 이건 진짜 무조건 가야 돼요. 김? 불빛 차지하는 김 가져오지 마시고 이 김가루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. 막 볶음밥이나 비빔밥이나 모든 김가루가 들어가면서 코인육수는 필수템입니다. 저는 멸치육수를 가져왔는데 사골육수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마라탕 좋아하시면 무조건 사골육수 가져오세요. 제가 누룽지를 가져왔어요 집에서. 또 있으면 좋긴 한데 굳이 먹진 않아. 여기 와서 한 번 먹었어. 아, 무조건 가져와요. 다시다. 진짜 안 가져오면 바보. 다른 미역 친구 생일날 끓여주기 아주 좋으시다.
짜장이랑 카레.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어 먹어봤는데 아무튼 잘 가져온 것 같아요. 아 그럼 쌀 추천해드릴게요. 이 SOS 쌀 이거 사도 돼요. 다른 유럽 국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코 오신다면 이 쌀 한국 쌀이랑 가장 비슷합니다. 뭐 많은 쌀을 먹어본 건 아니지만 더 맛있는 게 있다면 추천해주시고 아무튼 저는 이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고춧가루 무조건 가지고 오줘야 돼. 부피 차지도 하지 않아. 아무튼 이렇게 부피 차지 안 하고 약간 가루 형태로 내가 활용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를 그러면 이상입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계판인데 아 생리대 생각보다 괜찮아요. 그래도 한국에서 하나도 안 가져왔거든요. 근데 여기 거 그냥 뭐 나쁘지 않던데? 꽃발을 드려야 돼. 키 좀 크고 싶네. 키만큼 이제 소원이 없겠어. 160만 넘어도 소원이 없겠다 진짜. 상비약 일단 여기 와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요. 다 엄마가 챙겨준 건데 설사약을 가져왔어.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얘기를 하고 있지? 눈 부었는데? 이게 또 그런 게 있대요. 제가 아토피랑 비염이랑 맨날 코피 터지고 약간 이런 잡병이 많아요. 잡병이 많은 사람들이 큰 병에 잘 안 걸린다. 그렇대요. TMI였고요. 여기 지르텍 가져왔어요. 찾았다 미친! 찾았어요. 내가 이거 잃어버렸었는데. 이거 한국에서 가져왔어요. 가습기. 건조하긴 해요 확실히 진짜. 이것도 있으면 좋은데 필수템까지는 아니다. 그리고 여기 책상인데요. 구분을 해놨어요. 자 여기 밥 먹는 존. 여기 일하고 공부는 안 하고 아무튼 뭐 하는 존. 여기는 이제 카메라.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? 암스테르담 가가지고 안내 일기 집을 갔다 왔어. 아니 안내 일기 집을 안내 프랑크의 집을 갔다 왔어. 여기 와서 날마다 일기 쓸 생각으로 샀는데 3장 썼어요. 3장. 그리고 여기는 화장품. 그냥 이런 거 사놓으면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화장하면 돼. 이게 막 칠렐레 펠렐레 할 필요 없이 여기 막 싸도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해 진짜로. 진짜 좋은 게 조명이 진짜 예쁘게 돼 있어요. 천장에 달린 게 아니라 이런 옆에 이렇게 간접등 같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밤에 진짜 예쁘다 이 조명도. 약간 감성을 잘 아셔. 아무튼 또 좋은 거 개인 방에 냉장고가 하나씩 있어. 그러니까 냉동실 역할을 못하는데 일단 뭐 생겨 먹은 건 냉동실이 맞고요. 그리고 이거 봐봐요. 이거 이게 이렇게 달려있어야 되는데 부러지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아 이거 마그넷 여행 다니면서 이제 하나둘씩 사서 여기를 다 도배시킬 그럴 마그넷입니다. 자, 아무튼 이거 뭐냐면 이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말리는 겨. 수평이 안 맞긴 한데 박스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에 딱 말려가지고 쓰면 얼마나 좋게요.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였어? 아, 이렇게 하면 잘 밀리네. 이야 딱 맞네. 이거 알람도 되고 온도도 나와. 대박이죠. 그리고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거 제가 자취할 때도 쓰던 건데 이거 쏙쏙 빨려 쏙쏙 빨려. 이 바보같이 생긴 애들은 뭐냐면요 이스터 맞게 돼서 이거 너무 간장에 닮은 거요. 샀어요. 한 개에 3,000원. 사실 불과 그렇게 좋진 않아. 강아지 산책을 진짜 많이 시켜요 여기 앞에서. 너무 행복하다. 눈이 행복하다. 그리고 저 몰랐거든요? 블라인드 쓰는 거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 게 있어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비스듬하게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. 나 그것도 모르고 맨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겨. 저의 옷장입니다. 한 6개밖에 안 걸려. 개기 맞죠 진짜. 여기 와 샀어요 이 바시티 자켓. 예쁘죠? H&M에서 20,000원인가에 샀어. 여기 와서 다 샀어요. 이거 크르텍 컵 너무 귀엽죠? 최소한으로 샀습니다. 딱 필요한 것만.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이랑 뭐 잡동사니 박아놓은 거. 그리고 여기도 옷이다. 그리고 저 한복 사왔잖아요 한국에서. 너무 잘 사온 것 같아. 너무 편하고 보면 지금 다 해줬죠? 너무 많이 입었어. 그리고 여기는 저희 가방이 숨어있습니다. 제가 가방 순이어서 이것도 다 페리티예요. 저 페리티로 그냥 다 들고 왔어. 페리티 사랑합니다. 여기는 빨랫감 있으시고 이건 스킨케어 한국에서부터 들고 온 아이들. 지금 카피바라 인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거든요. 자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랑 여기가 2인실이고 여기 1인실 여기 제 방. 아 여기가 이제 2인실 애들 옷장이고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여기도 신기하게 라디에이터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 옷을 빨아서 애들이 말리더라고. 샤워 부스 수질이 진짜 안 좋긴 해. 근데 막 엄청 깨끗하진 않은데 뭐 저는 뭐 나름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. 이렇게 돌리면 전기가 이렇게 열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이거 부엌 진짜 쫀쫀. 오늘 왜 깨끗해? 아니 진짜 너무 더러워요 진짜. 저희 플랫메이트들이 설거지도 여기다 이렇게 박아놓고 안 하고 여기도 막 난리가 나고. 그리고 이제 여기 저의 조미료들이 다 있어요. 얼큰한 하나. 렐리밥 파는 거 별거 없어요. 그냥 쌀 씻어가지고 20분? 30분 불린 다음에 여기까지 따가지고 여기까지 6,
온도를 맞추고 온도 기준으로 봤을 때 밥이 약간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뭔가 밥의 형태가 됐다 싶으면 낮게 2, 3으로 두고 한 3분? 4분? 있으면 맛있는 밥이 완성됩니다. 귀엽죠? 어서오세요 광년님. 아무튼 잘 살고 있습니다. 빠이 빠이.